우리 아버지. 뭐야? 이거 사람이죠? 흘렸다. 뭐 하는 거야? 아, 저기 진짜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거래. 등 긁는 거 아니야? 긁어줄 리가 없으니까. 약간 이제 그 시기가 되면 11월이 넘어가면 호르몬이 올라가면서 텐션이 굉장히 높아지죠. 아, 진짜? 아이바오, 러바오가 난리가 났네. 아유, 러바오, 나가야 된다고. 응? 여기서 그런다고 아이바오 여기 나오니? 얘가 굉장히 에너제틱하네요. 이제 겨울이 오면 수컷들은 이렇게 먼저 준비를 하고 암컷들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지. 러바오 의사는 충분히 전해줄게요. 백사님, 러바오 의사는 충분히 전해준다고 하셨어요. 아이바오, 거기 러바오 있는 거 느껴져? 이 느끼지? 어머. 어머. 알까? 어머. 알리고 만나게 해주시오. 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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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도 숙었어. 어머. 알바. 둘이 문 하나 사이에 두고 저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둘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과연 얼마나 서로를 원하고 지금 그 시기가 됐느냐 안 됐느냐를 일단 이렇게 그 상견을 시키면, 얼굴 마주치기 대면을 시키면 이제 느낌들을 알 수가 있죠. 내가 끼끼거려도 저쪽에서 무반응이면은 그렇죠, 그렇죠. 기다려야 되죠. 그러니까 저 장면만 보면 그 로미오 줄리엣 그 수족관 가운데다 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잖아요. 레오나르도 디캐프리오 나왔던 거예요. 디캐프리오가 아주 얄쌍했던 제 책받침에 있었던 책받침 많이 쓰죠 요즘에. 나봐 볼 거야. 많이 아프시지 말고 나봐 우리가 지금 의사를 확인했는데 지금 나봐. 됐다 맞다. 이 귀한 만남. 이야 너무 애틋한데. 어머 어휴 저기요. 저 때는 이제 수컷들이 암컷들한테 조금 조심스러운 시기예요. 왜냐면 그냥 쉽게 접근했다가는 혼나기 때문에. 아, 내라네. 응? 아이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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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 영화야? 아이고. 오, 너무 묘하다. 어머머. 야, 진짜 신기하다 이거. 거의 장사를 녹일 기세죠? 예, 녹았어요.